자야, 이제 자자.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하루는 밤이 돼서도 손녀 가희 씨에게만 맞춰져 있는데요. 누가 먼저 자기 할까? 할머니가 먼저 잘까? 아이가 먼저 잘까? 아이샤! 표현은 못해도 가희 씨는 그런 할머니가 늘 고맙고 미안합니다. 다리 좀 쭉 펴줘요. 가희 다리 좀 쭉 펴줘요. 다리가 건강해져서 빨리빨리 걸어다니게 해주세요. 빨리빨리 걸어다니게 해주세요, 우리 가희. 마사지 자주 해주세요, 어머니. 맨날 저기 뭐야 앉았기만 하고 꼬부리고 있으니까 이 다리가 굽어요. 굽어가지고 그래서 못 걷나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. 그런 간절한 희망을 품고 마사지를 해온 것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. 아유, 할머니 팔 아파, 팔 아파. 아유, 팔 아파. 그 사이 할머니 몸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. 할 수가 있었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이젠 파스 없인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졌지만요.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것도 어쩜 다 손녀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가희 때문에 또 이 정도라도 사는 건지도 모르지.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 가희 때문에 할머니가 덜 아프고 그래도 지탱하고 사는 것 같아요, 나는. 아이야, 할머니 말이 맞지? 맞아요, 사랑해요, 우리는요. 우리는 둘이 사랑해요, 할머니하고 가요. 아무도 돌봐줄 리 없는 서로의 곁에서 삶에 위안을 주며 살아가는 두 사람.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? 고자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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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유. 그렇게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더 깊어져 갑니다.